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36쪽에 출애굽기 35장 4절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니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두세 분을 만나서 전호자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인사하세요. 괜찮아요. 잘 모르셔도 한 번 더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잠깐 세 가족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현우 집사님 어디 계시죠? 가족 일어나시죠. 예, 잠깐 찾아서 예, 두 분 이현우 이창순 권사님 예, 그리고 고가병 우리 성도님과 현흥진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저 어디 우리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앉아주시고요. 이따가 세 가족실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 한번 더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 네,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또 그 지을 자가 누구냐, 무엇을 가지고 짓느냐, 어떻게 지을 건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그러면서 이 후렴에 잘 짓고 잘 짓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돼요? 잘 져야 돼요? 잘못 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오늘도 오셨구나. 그거 말을 안 하면 관에 딱 들어가면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말을 해야 돼요. 아셨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심부름 났을 때 말 한다 안 한다? 부부지간에 화났을 때 말 한다 안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일에 말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던져져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예. 이런 말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통해야 신통하다.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야, 이 아이 신통 안에 신과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떨 때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느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는 아이들. 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잘 관계가 좋으면요. 아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예?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러면 또 학교 가서 선생님과 단절되어 있다? 공부 백발백중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좋은 걸 모르면 그대로 있다 빼앗긴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좋은 것인지 몰라. 그러면 그 좋은 것인지 모르면 아프리카 가보니까, 제가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가보니까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예요. 한 30, 40년 전에. 근데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뭐를 갖고 구슬치기에? 다이아몬드를 갖고 구슬치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거기가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괜히 그거 찾으러 가지 마시고 가는 경비가 더 들어. 뭐 찾으.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가만히 봤더니 아니면 거기 여행자가 가만히 봤더니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래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다듬지 않은 원석인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쭈꾸리 달아줄 테니까 그거 줄리겠더니 얼른 바꾸는 거야. 야, 이 아이가 뭐가 더 커 보여요? 초콜릿이 더 큰 거야.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잘 갖고 있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인이 준 건 참 좋은 거였는데 그걸 빼앗기더란 말이에요. 빼앗겨서 세상 논리는 많은 부자 증세하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더 거두어다가 또 우리 서민에게 나눠주자. 아, 찬송! 양주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다 그거는 강남 3구, 그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 얘기고 성남에 한 천당 밑에 사는 분당 사람들 얘기지. 예? 부자 증세 낼 사람이 여기 양주에 몇 명이 있겠어?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얼마든지 울리라고 그래. 우리 환영. 예? 세상은 그게 잘 돌아간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 달란트 남긴 자에게 한 달란트 남자 아무것도 남긴 거 없는데 그 한 달란트 마저 뺐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마저 딱 뺐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먹고 살만 하니까 아직도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거 그냥 놔두지 엄마 입에서 빼주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6.25 사면 때 전라북도에 남겨요. 신태인이 전라도 분들 신태인이 전라북도에 남겨요.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확실해? 네. 전라북도. 거기에 아버님 그 우리 중국이잖아요. 저희 고향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태인까지 피난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피난을 갔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거기 그 야, 신태인 사람들 인심이 좋아요. 가마솥에 누룽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긁잖아요. 그런데 피난민인 우리 동네 사람이 이렇게 애교 없고 쳐다보고 있었대. 그럼 우리 같으면 준다 안 준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 같으면 준다 안 준다? 준다. 피난민인데 전쟁통인데 아니 쌀 한 톨이 귀할 텐데 어딜 줘요 주기는. 가만히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지막 누룽지 위에 있는 거 긁으면 주걱에 둥글둥글 눈송이 말리듯이 말린다 안 말린다? 밥을 퍼본 사람만 알아, 그걸. 에? 요즘 밥솥 안 그렇게 안 돼. 그럼 말리니까 그걸 딱 잡아서 애기한테 딱 주드래. 세 살 애기 애기한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딱 애기 걸 뺐더니 입으로 쏙 먹으면서 아가야, 엄마가 전내서 줄게. 그래도 뭐 두 사람 다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지혜로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니, 이렇다고 막장에 가면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어야 되고 요즘에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요즘에 부먹고 재산 저거 하려고 세상에 정말 못할 짓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은혜 받는 사람 더 받는 거예요. 찬송할 때 거기 찬송이 오늘 막 길어 막 이런 사람은 한곡 할 때마다 지옥이 되는 거야. 어이 나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나 이제 다음부터 이게 안 나니까 막 저 뒤에서 막 하는데 은혜가 되는 사람은 아유 왜 이렇게 찬송이 짧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찬송을 짧게 하는 거야. 아니 똑같이 11시 10분까지 했다니까. 은혜가 더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비결은 받아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야. 막 재밌는 거야. 목장교회 가서 재밌고 막 여기 가도 재밌고 저기 가도 재밌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는 누구를 통해서 11시에 뵈니까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점만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짓는데 한번 말씀을 먼저 보겠어요.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본문을 다시 한번 숙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요?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마음에 원해야 된다, 원하지 않아도 된다.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안 받으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들 누구 어떤 부흥강사님 그러라고 억지로 하면 된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곧 금과 은과 물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신,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고만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들을 만들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야 내 집을 만들 건데 재료가 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금 있는 사람 금 내놓고 은 있는 사람 은 내놓고 청색, 홍색, 자색실, 배옷에실, 가는 배실 이런 거 있는 사람이 다 내는 거야. 심지어 그 수달의 가죽 있잖아요. 바다 표범 그 가죽까지 있는 사람은 기꺼이 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들 노예로서 종으로서 애굽 사람에게 그날 일하고 그날 먹을 양식만 배급받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넉넉하다 넉넉지 않다. 넉넉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넉넉지 않은 삶에 400년간 아니 금, 은, 동 아니 이런 모든 보석들 모을 수 있다 없다 얘기해보세요. 있다 없다 없죠.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눈치가 나 거기 안 살아봐서 몰라요. 나 그때 없어서 몰라요. 예, 종살이 하는 동안에 금, 은, 보석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질 수 없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시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대답하세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그거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지 않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드려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게 놀라운 원칙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어떤 걸 받으시느냐.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에 뭔된 자예요? 감동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첫째 어떤 자를 통하여 짓기를 원하시냐면 따라하세요. 감동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는 뭐예요? 감동된 자. 일단 내가 감동 먹어야 돼.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이것을 신약 차원에서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하대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의 기준이 아니다. 착하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자들. 이에 큰 무리를 주께 도와라. 봐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까 민수기 찾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구약에 감동된 자는 신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예요.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뭐한 자? 감동된 자.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호세아서 6장 3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는 신약적 개념에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열심히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감동 먹어야 돼요? 신약적인 차원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하여 집을 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거? 나간 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학교에 예스예트를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덴동산이라고 칩시다.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쫓겨 누가 쫓아내냐면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자기가 가출하듯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이 에덴동산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쫓겨난 세상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세상은 어디냐?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무슨 세상이에요? 아이들도 다 그 대답을 했어요. 빛의 세상. 그럼 어둠에 쫓겨난 그 인간들이 다시 빛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답을 다 얘기할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여기를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라면 쫓겨남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들의 노력이 뭐냐면 쫓겨난 어둠의 세상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노력과 그 수고가 뭐냐면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종교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여기를 다시 들어가려면 이걸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나라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어둠에 쫓겨난 인간들의 가치의 기준으로 자기네들이 말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옳음과 선함과 착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옳음과 착함과 선행으로는 다시 여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여기로부터 나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힘입지 않고는? 이거를 제가 언젠가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어요? 장자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맏아들 누구로서이다? 에서로서이다. 해야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로 나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그거를 가리켜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오기까지 어떻게 되냐? 홍해바다를 건너죠. 이 홍해가 바로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봐요. 이 홍해바다를 통과한 자 봐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교인이 됐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직임을 받아서 찬양대로 무슨 뭐 식사봉사를 여러가지 봉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세례받기 이전에 여러분들과 지금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고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오늘 봐요.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떤 찬양을 부를 때 지난 금요일날 두 가지 찬양을 한 1시간 불렀어요. 두 곡을. 어떠냐면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셨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이 찬양을 하는데요. 에? 그래서 나 어두울 때에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는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겨 낙심될 때 신실하신 주 팔 날 붙드셨네. 이 찬양을요 한 시간 불러도 돼요. 한 시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권사님 말, 집사님 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가 찬양할 때 보면 보이잖아요.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 눈에서 눈물을 쭉 흘려. 아니요, 나실제 이런 찬양이 아니지. 나실제 배로 이거 부를 때는 뭐 혹 그럴 수 있어. 그런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 부른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찬양. 그게 다 우는 거야. 막.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감동시켜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금 모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죠. 보석 모을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왜? 신분이 종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모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이걸 내놓으라네? 그러면, 그런데 사람들이 내놓는데 모세가 나후에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아니, 더 이상 가꾸지 마세요. 지금 싸운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게 저 원리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말씀을 읽겠어요.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1장은 어느 때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내린 거 아시죠? 설명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 모세가 바로의 왕 아니 모세가 바로의 왕 아니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흘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섬겼던 민족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열 가지 제안 가운데 막 그렇게 이제 바로와 모세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내보내줘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제약이 뭐냐면 첫 아들 그리고 돼지나 소나 양이나 모든 것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고를 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 한 가지가 첫 것 죽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애굽 그가 너희를 여기서 애굽에서 내보낼지라 보낼지니니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정녕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를 이제 모세가 누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잠깐 보세요. 지금 재앙 중에 있어요. 애굽이 막 재앙 중에 있어서 애굽이 쑥대밭 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야 너희는 애굽 사람한테 가서 은금 폐물 막 이런 보물 같은 거를 구하게 해라. 그랬더니 봐요. 요게 이제 요 사건 참 중요한 거니까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뭐를 받게 했어요? 봐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어를 누구로 삼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병드는 건 누가 하셨어? 하나님. 병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내가 나쁜 것만 얘기할까요? 내가 사업이 망하는 건 누가 하셨어? 하나님. 흥하게 하는 건 누가 하셨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자기가 하고 못 되는 건 조상 탓한다며요. 이게 못 돼먹은 습성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IMF 하나님이 겉으로 보이는 경제 정책을 맡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뭐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애굽 사람을 보면 어느 날 이제까지 저
종놈들, 저 종놈들, 이르는 애굽 사람의 마음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뿅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것처럼. 천국 가서도 지금 사는 사람하고 사면 그 천국 간다 안 간다? 간다. 밥을 얻어먹으려니까 지금 가요 가요 그러는데 절대로 가야 간다고 해야 밥을, 요즘에 밥을 잘 안 해주나 봐. 그렇게 애절하게 가요 가요 그게 아주 슬퍼 보이네 왠지.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아, 나 지금 사는 사모하고 천국 같이 간다면 나 천국 천국 안 간다고. 아,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대. 아니, 어쨌든 눈에 간 거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보면 뭐하고 괜히 죽을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걸 알려는지 모르지만 충청도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충청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미운 놈이 있고 안 죽어도 이쁜 놈이 있고. 그런 말 충청도에 있어요. 자꾸 전라도 없지, 생일도에. 아, 거기는 외놈들하고 가까워서 없을 건데. 아,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놈도 있다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다니까. 괜히 쟤는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있어. 아, 지금 여러분들은 없지요? 없어야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거 있어요. 아직 없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애굽 사람들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이쁜 거야. 야, 저 사람들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노동력을 선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강해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야. 그러고 나니까 봐요,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뭐예요? 또 그 사람으로 모세가 애굽국의 바로 신하의 백성에게 심히 모세가 크게 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400년 동안 대대손손 금은 보석을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뿅 가게 만들었어. 누구 보면. 그래가지고 막 뭐 한 거야? 막 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은혜가 딱 떨어지던 사람 이런 거 있잖아. 70년도 믿었던 분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님 때는 반문서 갖다 오고 산 뭐 무슨 뭐 문서 갖고 막 옛날 교회 질 때 70년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김용룡 목사님 목회할 때 그랬죠? 아, 있었다니까 저게, 저 어르신이 할 때는. 그런데 70년대 다 논 하나님 교회 지른다고 다 했는데 30년이 지났어. 근데 지금은 은혜가 다 떨어졌어. 근데 옛날 30년 전에 한 거 아까워 안 하고.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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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뭐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간 것만 받으셔요. 그래서 누구 옷을 입고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찬양봉사도 예수님의 옷을. 주방봉사도 예수님의 옷을. 안내팀들도 예수님의 옷을. 찬양대원들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뺨을 치는데도 예수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스데반 뭐한다? 용서해달라고 한다. 이런 자들로 뭐가 되느냐? 집이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는 어떤 자들로 지어지느냐?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여호와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뻘개 먹고 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집을 짓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로 지어지는 거냐면 은혜로 지어지는 거라니까. 해놓고도 좋아, 하고도 좋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제일 꼭대기 층에는 누가 사느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살도록 아니 뭐 이렇게 이런 집을 따로 짓는 데잖아. 그 왜 그럴까요? 아니 한 층이 어딘데 한 층도 세주면 얼마 받는데. 그런데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나니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자들로 뭐예요? 감동된 자가 올라와서 찬양을 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울리는 거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가라는 노래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야.
그게 뭐라 무슨 말이냐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이 나와. 왜?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사사기 맞고 줄이 틀리고 고신이라고 아시죠? 네? 장로기 중에 고신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 보고 내가 그랬어요. 고신을 많이 하지 말라고. 옛날에 임금이 뭐예요? 줄이 틀고 하는 거를 고신한다고 하잖아요. 고신이 뭐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이 터져나와. 그게 왜 찬송이 터져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육신적으로는 매맞고 육신적으로는 뺨을 맞고 육신적으로는 침뱉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보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도 믿다 안 믿다? 안 믿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의도 터져가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어때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한대, 알지 못한대. 그래서 나에게 돌 던졌대.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이게 바로 뭐냐면 홍해바다를 걷는 자요, 세례를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그들로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니까 극한의 상황에서도 뭐하더라? 찬송 나오더라. 이거 찬송. 이게 신앙이에요. 알겠어요? 예. 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찌질한 신앙을, 아니 물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영성, 야성이 강해야 돼요. 옛날 20리 걸어서 새벽 예배 걸어갔다 안 걸어갔다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엄청 춥더라고. 에? 새벽에요 옛날 양말이 지금 양말보다 좋다 나쁘다. 뒤꿈치 꼬면 얼마나 가난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저희 집만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바느질 이 뭐 바느질 그릇이 있잖아요. 이게 뚜껑 덮인 거 이거 그 플라스틱으로 이게 뭐 옆 이거 노끈으로 막 짜가지고 만든 거 있어 옛날에 가벼운 거. 그 안에 뭐 막 바늘 뭐 실타래 뭐 별게 다 들는데 백열 전구가 거기 있다니까 거기. 그거 없었던 집 부자야. 우리 집은 그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봤더니 양말 찌꺼치 꾸밀 때 그 백열등을 넣어가지고 헝겊 대가지고 그거를 꾸며드리니까. 그거 신으면 발이 따뜻하다 안 따뜻하다. 옛날에 얼마나 발시되었는지 그거. 그리고 뒤꿈치가 우리는 키높이 양말이에요 그게. 두세 번 이게 겨우면 이게 키높이가 돼. 좀 높아 그게. 근데 백여 이게 걸어갈 때 백인다니까 애 살이 약하잖아. 박인. 신발은 찢어지면 그 거기서 물 새 들어오면 그게 척척척해. 내격으로 꾸몄으니까 얼마나 철떡철떡거리겠어. 그런 거 신고 학교 가고 막 아 그랬다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10리 20리 걸어다니는 거 새벽예배 일이다 아니다 안 해봐서 모른다니까. 우리는 해봐서 알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 충북에 있을 때요 삼춘 같아요. 손에 끌렸는데 그 당시 눈이 옛날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 어디까지 올라냐면 무릎 위까지 올라온 거니까. 7살짜리 눈 위에 뭐 무릎 위에 와봐야 얼마네요. 어른들 뭐 좀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푹 빠져가면서 제가 중학교 막 다닐 때까지만 해도 새석송을 돌면 눈에 푹푹 빠져가면서 고요한 밤 뭐 이렇게 하면서 12월 24일날 했다니까. 그때 마음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유 멀어요. 차 타고 15분 갔는데 아 멀어요. 그럼 학원은 몇 시간 가는데 1시간 가요. 그걸 안 멀어요. 지난번에 무슨 뭐 경춘 고속도로가 쫙 양양까지 뚫렸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갔더니 그때는 안 막혀서 쭉 갔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양주에서 거기까지 놀라지 마세요. 1시간 45분 양양 가는 거야. 아니 천천히 갔는데. 아니 TV 나오잖아요. 1시간 반 거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15분 나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딱 맞지. 1시간 45분. 여러분들 이상하네. 내가 뭘 했다고 꼭 나쁘게만 쳐다봐. 우리 성도님들 나쁜 부분이 있어. 좋다가도 이상해. 그렇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니까 막히는 거야. 또 우리 장옥사 뭐 한번 동해바다 구경시켜준다 갔더니 막히는 거야. 막혀.
그런데도 그 도로가 지금 막힐까 안 막힐까? 여러분들 주일날 양주만 순수하게 계셔서 그렇지 제가 집회 때문에 강원도가 이렇게 가면요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근데 그 막히는 대로 간다 안 간다? 가요 안 가요? 근데 교회 오는 거는 멀다 안 멀다? 15분 오는 것도 길다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려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느냐? 감동된 자. 누구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은혜로 옷을 입은 거예요. 애굽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시켜 주니까 막 주는 거야. 금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왜 금은보화를 왜 줬지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올 때 그걸 금은 폐물을 챙겨 갖고 나오게 했느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지. 성막을 만들 때에 안에는 정금으로 발라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시켜. 누구를? 갖고 있는 거 금은 폐물을 가지고 광야에서는 금, 은, 폐물이 필요 있다고. 없어. 없지만 그거 내놓기가 쉽지 않은 쉽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요. 은혜로 충만케 하니까 내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5장 민수기 27장 1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감동시키셨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에 충만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까요? 하나님 집 지으라고. 구약적 개념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동된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그러니까 봐요. 다시 19절 시와 찬미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느냐?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더운데 주방에 가서 일하기 쉽지 않으시죠. 제가 요번에 지금 캠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땀으로 젖어. 가뜩이나 더운데 부엌 들어가면 더 덥다 안 덥다. 가스불이요 여러분들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야. 이 엄청난 가스불이 몇 개 켜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한증막 정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봉사 하시는 분이 다 땀에 젖는 거야. 설거지 하는 사람 남전도에다 짭짤하면 다 땀에 젖어 막 딱 젖어. 그런데도 얼굴 보니까 돈 받고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좋다 안 좋다? 더 좋아. 왜 좋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 시와 참비. 정집서 어디 안 힘들어? 아 괜찮아요. 그 표면 그래. 괜찮아 걔는. 아, 목 조심해. 할만해요? 아, 집사님, 천천히. 아, 괜찮아요. 어제 또 어느 집사가, 아니, 평소에 나는 신흥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속산지 뭐 하나 들다가, 아니, 뭐 저기, 에어컨 고치는 차량 뭐 하나 들어주다가, 삐끗해서, 어디 갔어, 이 양반. 아, 집에 허리가 저기, 이상해서가지고, 누워있다는 거야. 아이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랬구만. 일도 잘 못. 오늘 아침 오니까 또 나와서 촬영하더구만 또 여기. 에? 나는 허리가 금이 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못 나온 줄 알았어. 나와서 오늘 또 촬영하대 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일 안 한 사람이 깨병이구나 그랬어. 어쨌든 뭐가 뭐냐 교회 일 하다가 뭐 하루 일당 버는 것도 아닌데 삐끗했어. 그런데도 어떻게 시와 찬미와 노래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어제 설교하는데 아주 땀을 뺐어요. 얼마나 제일 설교 어려운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 숫자하고 선생님 숫자하고 거의 비등해. 그
그럼에도 힘들게 돼요. 그만큼 어려운데 선생님 얼굴을 봤어요. 밤 10시까지 또 마지막 뭐 정리하는 분들도 봤는데 다 어떻게 하냐, 얼굴들이 한 명도 인상 쓰는 사람이 없더립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무작정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일을 시켜요? 감동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감동 먹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 그런 거죠. 매를 신나게 맞았는데도 바울과 신라가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 내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답답한데도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아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하니까. 이게 교회예요. 세상은 뭐예요? 기분 좋아해요. 할만해야 해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없어도 돼요. 할만하지 않은 환경인데도 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시니까 우리 성령으로,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7절 합동합니다. 너희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잘 보세요. 너희가 뭐를 잘해요? 다름질을 잘해요. 왜냐? 저희가 정말 80년대 저희는 이제 다름질을 잘했어요. 어떤 다름질을 잘했느냐? 주일학교 해도 아침에 하죠. 주일학교가 저녁에 하죠. 옛날에 전 그 오후에,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모여서 하고 오후 3시나 4시에 모여서 옛날 여름생활도 했어요. 제가 궤도 그런 거 할게. 이럴 때는요, 일을 더 막, 일감을 더 막고 싶은 거예요. 제가 89년도에 리치마트 옆에 신성교회 교육전도사로 갔었어요. 그런데 갔을 때에 저한테 처음에 맡겨준 게 뭐냐면 성가대 주임. 그래서 난 난생 처음 성가대 주임을 거기서 했어요. 악보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박자 개념이 없어요. 지금도 박자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가대 주의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뭘 맡겼냐, 중고등부예요. 중고등부. 아 그래, 중고등부 토요일 날이니까 얼타 좋다고 중고등부 했지. 그리고 났더니 뭐를 맡겼냐, 또 청년회를 해. 그러니까 성가대지, 중고등부, 청년회. 26살 때, 27살 때인가 그때 이제 세계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휘도 못하는 지휘인데 그때 처음 지휘했다니, 난생 처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 중고등학교 때,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4분의 3 박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분의 6 박자로 이렇게 한참 흘러가다가 이렇게 올리면 돼. 적절하게 올리면 돼.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사실. 아 그런데 무슨 뭐 지휘를 하는데 하는 거야. 근데 하는데 어떤 마음을 해서 못하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힘들게 했다, 쉽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할 때는 알토, 베이스, 뭐 소프라노, 테너 4부 안 하고 그냥 4부로 있었던 성가대로 그냥 하나로 뭉쳐서 그냥 멜로디를 답니다. 멜로디를 다 했어. 아, 무식한데 뭐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냥 멜로디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했냐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했더니 은혜가 되는 거야. 신령으로 은혜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는요 찬양대가 주일 오후에도 찬양, 저녁 예배 때 찬양을 했다니까. 저녁 때 막 찬양했다니까. 담대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막 했더니 그때 오후에 저녁 예배 때 나오던 숫자가 한 30명 나왔어요. 청중이 여기 찬양대가 20명 됐고 여기가 30몇 명 나왔다니까. 놀라지 마세요. 한 달 지나니까 오후 예배 100명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찬양 듣고 싶어서 나오면 되는 거야. 와, 내 그때 알았어. 4부로 안 해도 은혜가 되면 모든 성도가 은혜 받더라. 나 그걸 확실히 느꼈어 그때. 뻥 아니래니까 진짜. 뭐예요? 그때 내가 뭐예요? 다시 뭐예요? 7절. 다름질을 잘했다니까. 다름질. 그렇게 막 할 때는 토요일 날이고 막 진짜 정신이 없어. 그게 힘들다 안 힘들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느니 다름질을 잘하는 거야. 다름질을 잘했다는 뭐냐면 은혜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할 때 어디가 다름질을 잘했다는 거야. 지치지 않아. 힘들지 않았어요. 더워 괜찮아요. 그때 무슨 이런 에어컨 80년대 에어컨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선풍기 이런 거 몇 개 돌리고 창문 다 열어놓고 땀냄새 진동하고 그때도 목욕도 잘 안 다닐 때 아니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깨끗한 냄새 막 찌찌한 냄새 막 그랬지만 막 어떻게 막 했지. 다름질을 잘했어.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막냐 이거야. 이게 바로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자들이 막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막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집을 지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동을 먹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도 집을 짓게 하려면 이거. 그렇게 감동을 그렇게 할 때는 다름질은 잘했다 그래. 다름질을.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다름질하는 걸 멈춰. 열 가지도 안 힘들었는데 은혜 있을 때는요. 제가 그랬다니까. 주일날 오전에 어린이, 오후에 어린이부, 수요일날도 어린이부가 있어서, 토요일날도 어린이부가 있어. 학생의 시간대가 틀려. 주일 학교 끝나고 그러면 학생의, 그래 끝나고 그러면 청년까지, 그리고 지휘까지 못하는. 이렇게 1인 3, 4역을 해도 다름질 잘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동 먹을 때는 쉽다, 안 쉽다. 쉬웠어. 여러분의 신앙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금 잘 짓고 계세요? 감동 먹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그 신령한 노래를 지금 노래로 화답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옷이 무슨 옷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장로님의 안수집사, 권사님 이런 직분을 떠나서도 평신도를 할지라도 아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은혜로 옷을 입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지는 집이라니까요. 신앙생활 10년 하든 50년 하든 뭐 1년을 하든 내가 뭐로 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자가 견고하게 서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그 성의 광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뭐로 꾸며졌대요? 보석. 다시 뭐로 꾸며졌어요? 보석. 그 보석 이름을 제가 쭉 댈 거예요. 그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밤황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라 12가지 12보석이라고 하잖아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다 뭐로 꾸며져 있더라? 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 이 보석은 누구냐? 이 보석에 녹보석이요 황옥이요 홍옥이요 청옥이요 이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도 이 땅에 이 세상의 풍파에 잘 견디며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듦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 오늘 정말로 신앙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나라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석은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보석이다.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보석을 보시겠습니다. 보석 잠깐 아직 아침 지금 보면 안 돼. 보석을 보는데 보석을 보시는데 그 보석을 여러분 이제 보석을 금 이런 걸 감별하는 사이 있어요 없어요? 감별사라고 안 하는데 그건 병아리인데 그걸 뭐라고 하죠? 보석 감정사.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 감정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야. 옆에 이제 감정사의 눈으로 한번 옆을 보세요. 무슨 보석인지 한번 봐요. 아, 뭐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어떤 보석인지 보시라니까. 아이 보니까 똥 보석이네. 뭐 이러지 말고. 아이 지금 아직 보석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부분도 있어. 있기는 아직 다 된 건 아니지. 언제까지? 육체의 옷을 벗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다듬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우리가 집의 재료잖아. 그 집은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살 보석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사명대에서, 연복위원회에서, 봉사하든, 강양 교사로, 주차봉사, 차량봉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운전하시는 분 중에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운전기사가 우리 집사님 중에 있다고. 근데 아직은 보석이 원석에 가까운 거예요. 아셨죠? 원석을 지금 어떤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토기장이,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 원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정말 대단한 회사에 딱 들여보내놓고 거기서 상반 이런 날카로운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딱 동원해가지고 나를, 목사님 직장 못 다니겠어요, 힘들어서. 나는 속으로 그런 거야. 이거 지금 다듬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석을,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야, 참아. 지금 너를 하나님의 면을, 시어머니라는 도구를 통하여 너를 지금 보석으로 지금 다듬고 있다니까. 목사님 봉사 못하겠어요, 암흑의 집사 때문에. 아유, 그 집사를 통하여 나를 지금 원석인 나를 뭐로 다듬어? 보석으로 다듬고 있다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보석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뭐를 봐야 돼? 이제 성도 안에서 뭐를 봐야 돼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들참여 아직 뭐야? 원석에 가까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원석을 볼 때 짠해, 안 짠해? 왜 짠해? 앞으로 깎여 나가고 다듬는 동안에 그 숱한 연단을 받을 생각하니까 짠해, 안 짠해? 짠해. 내 마음이 속상해야 돼, 안 속상해야 돼? 아셨죠? 가슴이 아파? 우리 저 김영선 우리 집사님 그 성가 지휘자가 요새 뭐 눈물이 많아졌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동이 되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눈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술 주종꾼하고 성령 충만한 자하고 비슷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얼굴이 빨개지고 막 찬양하다 보면 막 불러! 불러!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말이 많아. 예? 술 많이 먹는 사람도 말 많잖아. 막 주사 떨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술만 먹으면 말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성령 취하면 막 말 한다, 안 한다.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이쪽 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잘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해야 되겠죠. 감동될 때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즉각 즉각 시행하세요. 제가 오명욱 권사님한테 2주 전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제 앞으로 옛 꿈, 에스애틀, 엘피스 임팩트, 그리고 다니엘 수박 내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수박 한 덩어리에 8,000원이었어. 예? 좋아요? 두 번째가 지나갔어. 그랬더니 수박이 2만원이야. 장판출치하고 2만원. 2만원 하니까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아니, 힘든 말 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제 내일 LPC 임팩트 가는데 이제 몇 덩어리도 가져가야 된다니까. 뭐 적어도 8통은 가져가야 하잖아. 그리고 청년들 그 다음 주 가는데 그것도 한 뭐 네다섯 통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총 개수를 보니까 한 30통 사야 되겠더라, 30통. 근데 또 지금 내가 어렵냐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지금.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통하여? 감동된 자. 목사님 왜 나만 있어요? 저기 권사님도 있는데 나눠서 할게요. 이런 얘기 안 하더라니까,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뭐 60명인데 아 그 권사님이 나만 시키지 마시고 한 통씩만 사오라고 60통인데 권사님들 보니까 머리에 호박같이 보이는 거 수박 아 그 감동되면 이런 얘기 듣고 나면 괜히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안 시켰는데 자기가 뭐 또 사온다니까 왜 사왔어요? 아 그리고 그때 목사님 얘기하고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어 이런 뭐 감동된 뭐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다니까. 설교를 10년 들었는데도 감동되지 않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집안지. 그게 누가 손인 줄 아세요? 본인 손에. 감동. 절대 얼렁얼렁 해야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이에요, 여러분들 집.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 갔더니 열두 보석이 있는 거예요. 진주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예요. 열두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의 문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못한 말씀은 새벽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집을 짓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시고 오늘도 내가 은혜로 감당하시고 감사로 감당하시고 깜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고 나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찬송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두 달 동안 나뉜 교회에 뭐 몇 명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아 숫자적으로. 그런데도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열정으로 사람 보지 않고 똑같은 공동체에 주신 말씀 감동된 대로 증거하고 왔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 많으면 더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10명이 찬양해도 뜨겁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니까. 지금 내가 보석 아셨죠? 힘들지만 여러분들 내가 원석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뭘로 보석으로 다 다듬은 날 하나님께서 잘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